That's what it's all about. 200일 조금 넘게 연애 중인 22살 여자입니다. 제 남자친구가 자꾸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랑 연락을 해요. 저 만나기 전에 3년 정도 만난 사람인데요. 우연히 그 여자와 연락하는 걸 알게 되어 뭐라고 하니까 우연히 연락 온 건데 네가 걱정할 일 안 생긴다. 신경 쓰지 말라며 안심시키더라고요.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본 것만 해도 여러 번입니다. 나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간다. 그때 너랑 먹었었던데 다시 왔다. 라는 사소한 연락부터 너 결혼하면 내가 냉장고 사준다. 같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앞뒤 대화 내용은 제대로 못 봤지만 어쩌다 그런 카톡이 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습니다. 물론 제 남자친구가 바람 피울 사람은 아닙니다. 그게 모르지. 그런 걸 어떻게 알아. 아 나 진짜.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어쩔 땐 저밖에 모르는 바보 같거든요. 그런데 천둥이 다정해서 그런지 저보고 인생의 3년을 같이 보냈는데 어떻게 남이 되냐라더라고요. 3년? 인생의 고작 3년. 저는 전 남자친구들이랑 연락은커녕 인사도 안 하고 지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. 정말 제 남자친구처럼 사랑했던 사람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건가요? 우연히 연락이 온 거야. 이게 문장이 우연, 맞는 문장이야? 아니 그리고 우연히 연락이 왔다? 우연히 온 거면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냐고. 우연히 와도 걱정은 되는 거 아니야? 그 3년이란 거를 공유했던 그 여자와 뭐 말 한마디 하는 게 당연히 신경 쓰이지. 완전 신경 쓰이지. 그리고 나는 전 여자친구의 그 멘트가 나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우리가 왔던 제주도에 와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어. 이건 뭐야? 여지 주는 거 아니야? 그 여자분이 그런 거야? 그렇게. 남자가? 남자친구가. 남자가 그런 거는 없어요. 그거 진짜 예의가 아니지. 여자친구에 대한 예의가. 아니 새로운 맛집도 찾아볼 수 없어요? 이 남자가 여지를 주네. 이게 무슨 뭐 우리 남자친구는 착해요. 뭐 착하긴 뭐가 착해. 그럴 사람이 아니고. 착한 사람 절대 아니야. 뭐 예전에 갔던 데 갈 수 있고 너무 맛있었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아니? 먹이고 싶어가지고 나 거기 안 가. 근처 데려갈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연락을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진짜 여자친구 매기는 게 되는 거야. 맛있는 거 먹이는 게 아니고 매기는 거야. 아 진짜 난 솔직히 말해서 그래 자기 각자의 그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? 근데 여자친구가 싫다잖아. 굳이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하는 건 난 진짜 아니라고 봐. 어, 싫다는데 왜 굳이? 싫다는데. 그것도 맞는 말이고. 그리고 그래요 진짜 사랑하고 그 남자친구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해해도 돼요. 이해할 수 있겠죠. 근데 그렇게 백날 이해하다가 사랑을 언제 합니까? 그니까.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배려하는 겁니다. 이해 백날 해봐야 그거는 진짜 똥배. 똥배. 아니 그리고 아까 뭐 냉장고 사주겠다 뭐 어쩌겠다 그런데 여기 무슨 헐리우드예요? 아닙니다. 여기 한국입니다. 애초에 남남이 만나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또 다시 남인 거지. 몸을 섞고 마음을 섞고 막 일상과 많은 모든 추억들 많은 걸 그렇게 섞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냉장고로 변하지? 냉장고가 친구로 변합니까? 친구 없습니까? 냉장고로 어떻게 공을 뜯었답니까? 무슨 소리입니까? 어... 아 냉장고를 지가 왜 사줘? 결혼 반지도 사주지? 어 진짜 웬일이야. 인간적으로 손만 잡고 잤던 그런 관계 아니었다면 하지 마세요. 연락 제발. Please. 오. 오.